저 뭐지 이게? 예, 외벽에 지금 태양광 패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거를 설치한 가장 궁극적인 의미가 첫 번째는 이 학교가 에너지 학교라는 것을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름철과 겨울철에 햇빛을 차양을 하고 햇빛을 받을 수 있는 투과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외관에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지열도 있고요. 태양광도 있는데 지금 이 실내 공간이 시원한 것은 지열로 인해서 지금 냉난방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실내 공간이 시원하고 쾌적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계단이고요. 3층에는 독과교실로 과학실이 이관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지금 각 교과별로 구글 클래스 방에 지금 들어간 상황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PPT에다가 PPT를 학생들에게 보여준 형태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이게 이제 올해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업 방식 한 건가요? 아니면 예전에도 이렇게 온라인 수업이나 원격 수업 이런 것도 활용하셨나요? 어떤 자료의 저장석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구글 클래스를 이용한다면 구글 드라이브에 학생들이 한 과제가 자동적으로 저장되고 그거를 활용을 한다는 부분에서 이거를 이용하면 과정 학습 평가를 충분히 잘 수행할 수 있겠다 해서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1월 달에 다른 선생님 한 분과 같이 잘 활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게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게 구체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걸로 구현을 한 걸 한번 그다음에 걸로 안 내네.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진짜 교장 선생님한테만 마이크 가면 안 나와. 서울시 교육청 미래를 담는 미담 학교 추진. 사실은 저도 이렇게 공간혁신을 관리하고 추동하고 선도하던 입장인데 다시 학교를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질투심도 나고 우리가 다녔던 학교의 생각이 들어서 그런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두 상을 제 머릿속에 갖게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저희들은 교육혁신의 정점에 공간혁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박원순 시장님하고 처음에 저희들은 화장실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화장실. 그렇게 해서 학교가 굉장히 다양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부터 시작을 해서 놀이터, 교실 이렇게 다양한 학교의 공간들을 혁신해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제 스마트 와이파이 원격 수업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인프라 환경을 만드는 스마트 교실, 스마트 학교를 만드는 또 다른 과제가 저희들에게 이제 부과됐고요. 또 에너지 자립률을 굉장히 최고도로 만든 그리고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그린 학교를 또 만드는 과제가 저희들에게 이제 제기됐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러한 종합적인 모델을 함께 모아서 신설학교에는 저희가 이걸 종합적으로 실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서울시와 함께 계획한 부분은 학교 현대화 뉴딜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정도의 기간에 325회 학교, 3, 40년 된 노후학교 325개를 10년 동안 재건축하는 프로젝트를 서울시와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한국판 뉴딜 과제에 이 스마트 그린 스마트 학교를 만드는 과업이 포함이 됐습니다. 저희는 뭐 쌍수 들고 환영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서울시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이 모델들을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